안에 있으면 문을 잠그던가. 우리 집이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거라고. 우리 집 화장실 문 잠그고 말고는 내 맘이지. 누가 뭐래? 왜? 아니, 근데 너도 면도해? 장난하냐? 그럼 뽐내이 많은 걸? 근데 아무거나 그런 거 치고 오늘 연극 괜찮았죠? 아, 하샘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걸. 약속 있다고. 잠깐, 처음에도 약속 있다고 빠지더니 요새 하샘 누구 만나는 사람 있나? 나 아까 그 연극 중간에요. 김샘하고 정샘하고 커플로 오해해서 둘이 막 뽀뽀해 뽀뽀해. 난 그때 참 민망했어요. 그거야, 옆자리에 있었으니까 오해했나 보죠. 아, 나 연극이 이해가 안 가더라. 아, 맨날 학교에서 앉는 게 버릇이 돼갖고. 원래 김쌤이 제일 안쪽에 앉고 내 자리가 바로 그 옆이거든. 아, 그래. 네가 옆자리라 그랬지? 아우, 말도 마요. 둘이 맨날 붙어 앉아서 툭닥툭닥 쏙닥쏙닥. 저희가 이렇게 김쌤이 앉고요, 정쌤이 바로 옆에 앉아요. 그리고 그 옆에 이쌤이 앉아있는데요. 근데 여기 이쌤은요, 정쌤의 뒤통수가 그렇게 친근하대. 네? 뒤통수? 정쌤이 맨날 김쌤 쪽으로 이루고 앉아서 얘기하니까 이쌤은 정쌤의 뒤통수가 그렇게 좋은가 봐. 아, 내가 언제 또... 맨날 그랬잖아요. 툭닥툭닥 쏙닥쏙닥. 그랬어? 앞으로 그러지 마, 무서워. 아, 왜 이래요, 진짜. 아니야. 뭐 기분 나쁜 일 있었어? 영 말을 안 하네. 아니, 요새 그냥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해서. 너랑 같이 있는데 기분 나쁠 일이 뭐가 있어. 얼른 들어가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알지만 그 얘기하기 너무 싫다. 뭐야, 얼른 가. 빨리 회사 들어가서 마저 일 끝내야 된다며. 그래, 들어가. 내일 전화할게. 가. 뭐야, 아까 찢어져 놓고 이제 오네? 혜아! 가요? 가긴 어디로 가면 괜찮을까? 뽀뽀하자 그러는데 안 했어요? 아, 왜 집도 바로 옆인데 학교에서도 자리가 바로 옆이냐고. 부모님 원수라도 그렇게 붙어있으면 친해지겠네 진짜. 진짜? 야, 앉아 배트맨. 내 자리가 김쌤 옆이라서. 앉아 배트맨. 너와 나 친구라는 말이 어색해. 연인이란 말이 어울려. 나 참고. 아, 내 자리가 깊숨 옆이라서. 내 자리가 김쌤이 옆자리라. 야! 하정우! 너 너무 멀리 갔어! 어디가? 정우야, 돌아와, 돌아와!